나 울세라 좀 해줘. 한지 3개월도 안 됐잖아 지금. 아니 자꾸 해 예뻐지지. 아니 콜라겐이 재생될 시간은 줘야지. 아 나 그럼 뭐해? 나 뭐 하고 싶다고. 그럼 댄서티 하든가. 댄서티? 응 이게 레벨이 층이 달라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울서마지 들어봤지? 응. 울서티. 아 울서마지 울서티? 응. 아 뭐가 좀 땡기는데? 그? 아 그래 좋아 그? 근데 그거 하면 뭐가 좋아? 이 탄력 리프팅 레이저 중에서 볼거짐이 거의 안 오고 피부 자체가 좀 좋아진다고 보면 돼. 피부가 쫀쫀해지고 환해지고 좀 어려진다고 보면 되는 거야. 어, 완전 좋은 건데? 그렇지. 좋아. 오늘 나 받는 거야? 아 그리고 또 일상생활의 지장도 거의 없고 통증도 울쎄라 많이 아파지잖아. 아 그치. 근데 울쎄라 비교해서 좀 덜 아플 거야 이거. 당장 가자. 아이, 자 가자. 근데 나 하고 나면 뭐 있나? 나한테? 뭐가 있어? 사랑이 있지? 나의 사랑이 있지? 고기 사줘. 닭고기? 소. 알았어. 가자. 아짜. 자, 차가워요. 아차가워. 자, 시작합니다. 네. 일단 플루이드를 먼저 바를 거고요. 살짝 돌려주시고. 자, 시작할게요. 원장님, 댄서티 원리가 뭐예요? 이 댄서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진피층의 온도를 콜라겐이 생성될 수 있는 온도가 있어요. 그 최적의 온도로 쭉 유지시키는 게 중요해요. 아름쌤, 많이 아프진 않으세요? 저는 고주파 받을 때는 안 아프더라고요. 제가 원래 진짜 쫄보고 조금만 아파도 진짜 받기 싫었는데 저는 고주파일 때는 진짜 안 아파하는 편이에요. 고주파에 강하세요. 근데 이 통증이 사람마다 좀 달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뜨거워지고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게는 못 받아요. 근데 아름쌤은 꽤 잘 받는 편이세요. 근데 고주파 계열에서는 쿨링이 되게 중요한데 쿨링이 강할수록 고주파를 좀 세게 쏠 수 있거든요. 그럼 표피를 쿨링시켜서 화상을 막아주고 그러면서 진피의 온도를 충분히 올려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일장비, 저장비 데모를 좀 받아봤는데 그중에서 댄서티가 좀 쿨링이 좀 좋아서 이제 단계 조절도 되고 꽤 강한 편이어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풀파워로 냉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풀파워로 너무 쿨링을 하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피층의 온도를 콜라겐이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온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냉각을 너무 풀파워로 하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처음 샷은 좀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댄서티는 쿨링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쿨링을 좀 낮추고 에너지를 좀 세게 써서 빠르게 목표 온도에 도달을 해요. 근데 어떤 장면은 그 기능이 없죠. 그래서 댄서티는 초반부터 빠르게 목표 온도에 도달을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샷을 쏴도 목표 온도를 유지하는 시간이 댄서티가 더 긴 거예요. 선생님 이게 지금 뭐 측정하는 거예요? 아, 표피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진피 온도를 올리다 보면은 표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표피 온도를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면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리프팅을 할 수 있는 거죠. 댄서티가 측정을 참 잘하는 기계예요. 이게 피부 온도뿐만 아니라 샷마다 피부 저항값을 측정을 해요. 이 저항값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부 저항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피부 저항은 사람마다도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라도 부위마다 저항값이 좀 달라요. 그런데 어떤 기계는 피부 저항값을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측정하는 기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계마다 장점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댄서티는 샷마다 온도도 측정하고 저항값도 측정하고 쿨링도 꽤 강한 편에다가 단계 조절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었어요. 원장님, 네? 근데 댄서티라는 게 받고 나서 효과가 탁 하고 바로 나오는 건가요? 이게 콜라겐 재생을 원리로 하다 보니까 체감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왜냐하면 콜라겐이 재생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한 2, 3개월까지 걸리거든요. 하지만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검증된 장비라고 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즉각 효과가 좀 작다 보니까 병원들에서 병합 시술을 조금 해서 그래서 좀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울서마지를 한다든가 보톡스를 병합해서 시술을 한다든가 요즘 나오는 장비 중에서 즉각 효과가 보이는 장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반짝하긴 하는데 한 3개월 갔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근데 이런 것과는 좀 반대쪽에 있는 천천히 나타나지만 효과가 있는 오래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머나 그 3개월 갔다는 그 장비 있잖아. 네. 혹시 부작용 난 거 사진 보셨어요? 아, 봤는데. 그 멍든데 자리에 해가지고 피부 구멍 뻥 뚫린 거. 나 그거 보니까 좀 손이 안 갈 것 같더라고. 예. 원장님 그럼 댄서티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받으면 좋아요? 나이로 보면은 20대 후반 정도? 이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피부가 얇고 두껍고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이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적금을 붓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되시고요. 피부 타입으로 보면은 볼살이 좀 빈약한 사람들, 이제 저처럼 좀 볼살이 별로 없는 사람들, 보통 이제 다른 탄력 레이저들이 지방을 조금 꺼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거의 안 꺼지는 이제 그런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이제 보기는 좋아요. 건성이고 피부 이쁘고. 근데 좀 노화가 빨라요. 금방 좀 이제 주름도 잘 생기고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쫀쫀해지고 탱글탱글해지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댄서티랑 리쥬란이랑 이제 두 개가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제 누가 받으면 좋은가? 여기에서 티 안 나게 예뻐지고 싶은 분들, 저는 사실 리쥬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한 5일 정도 멍들고 볼록볼록해지고 이거를 사실 다운타임이 있는 시술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킨 부스터 하고 싶은데 리쥬란이 너무 아파서 무서운 분들, 그런 분들 받으실 수 있어요.